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바파홍입니다. 문맹, 사전적 정의는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는 것을 뜻합니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그래서 총 9년이 의무교육인 대한민국에서 글을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글을 읽는 것과 글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죠.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실질 문맹률은 75%나 된다고 합니다. 와,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면은 문장이나 글을 읽고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75%라는 말씀이에요. 아, 여러분도 이 정도라고는 생각 못하셨죠? 제품을 사면 함께 들어있는 매뉴얼을 읽어도 제대로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약을 사면 들어있는 그 투약 설명서를 읽고서도 투약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럴 정도니까 은유와 상징과 같은 문학적 표현이 녹아들어 있는 글들을 보면 그 문맥과 행간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도 앞뒤 문맥 잘라내고 한두 단어만 콕 집어내서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뜻을 비틀고 왜곡해서 논란을 만드는데 재미가 붙은 것은 아마도 국민들의 이런 실질 문맹률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맹은 글을 읽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모르고 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금융 문맹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돈이 최고다, 최고다, 뭐 얘기를 입에다 달고 살지만 또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돈이 돈을 버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금융에 대한 무지 때문에 가난이 자식들에게도 유전병처럼 대물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 문맹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맹을 어떻게 깰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문맹 때문에 우리들은 더 부자일 수 있거나, 지금보다 덜 가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사기도 당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의 그 사탕 발림 같은 속임수를 판단할 수 없으니 걸려들 수밖에요. 보험약관을 보시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아니, 뭐, 솔직히 보험약관은 보험 가입자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글씨도 작고 빽빽하게 쓰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파오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고 덜컥 가입하는데, 이런 게 바로 금융 문맹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태겠습니다. 매월 보험료가 통장에 빠져나가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몇년후 원금 보장도 못 받고 중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죠. 다른 보험 설계사가 컨설팅인가 뭔가를 해서 이미 가입한 보험은 좋지 않다 평가를 내리고 더 좋다는 보험을 추천해줬기 때문입니다. 불어나도 시원치 않은 우리 돈이 보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금융사의 배만 불려주고 우리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심리적으로는 매월 부었으니 돈이 불어났다 생각되지만 현실은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줄어들게 되었으니까 가난해진 거죠. 뭐 이런 경우를 앞에선 남고 뒤로 까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보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겠어요. 금융 문맹을 쉽게 풀이하면 돈의 소중함과 관리 방식을 모르고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결부된 가계 부채와 개인 파산이 증가하면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남들은 금융을 잘 이해해서 오늘
원금의 두 배, 세 배를 벌어들이는데 우리는 원금마저 까먹고 있으니 이게 따라잡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국영수만 잘하면 세상 아무런 문제 없이 떵떵거리며 살 것처럼 국영수만 매달리게 만들어 놓고, 정작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유용하게 써먹을 것들을 하나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노동법도 안 가르쳐 주고,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 과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금융 이해력이 왜 이렇게 중요해지냐면,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맹보다 더 위험하다고 앨런 크리스퍼니 말했습니다. 예, 앨런 크리스퍼니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987년부터 2008년까지 19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인물 아니겠어요? 왜이 사람이 금융 문맹이 무섭다고 얘기를 했냐면,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아주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개인들의 저축률은 떨어지고 민간 부채는 증가했으며 개인 파산이 급증해서 사회 문제가 아주 심화되었어요. 이때부터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돈의 관리 방식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융 문맹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를 실시했는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66.2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OECD 회원국 17개국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 70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금융 문맹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노년층의 금융 문맹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노후 대비 자금에 손실을 입히고, 그 결과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후순위채를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사뒀던 노년층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후순위채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말로만 원금이 보장된대요, 뭐 이 말만 듣고 산 거죠. 자, 그럼 우리 자신은 금융 문맹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제가 금융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질문 중몇 개를 골라왔습니다. 가볍게 한번 함께 풀어보시자고요. 자, 준비됐습니까? 문제 1. 귀하가 100만 원을 연 이율 2%의 비과세 저축성 예금에 저축한 후 추가적인 입금과 출금이 없다면 1년 뒤이 계좌에서 몇만 원이 남아 있겠습니까? 잔고가 얼마냐 이거죠. 만기가 되었을 때. 100만 원의 2% 이자율. 답은 102만 원입니다. 쉽죠? 문제 2. 1번 문항에서 비과세 예금 계좌에 100만 원을 복리 이자로 5년 동안 입금해 둔다면 5년 후에 이 예금 계좌에는 얼마의 금액이 있겠습니까? 1번 110만 원을 초과한다. 2번 정확히 110만 원. 3번 110만 원 미만. 4번. 주어진 정보로는 계산 불가능. 얼마예요? 이거는 당리와 복리를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 110만 원을 초과합니다. 2번 정확히 110만 원. 이거는 단리로 계산했을 때 110만 원이 나오죠. 복리로 계산하면 11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는 은퇴소득은 무엇입니까? 1번, 고용보험금. 2번, 국민연금. 3번, 산재보험금. 4번, 개인연금. 답은 2번, 국민연금입니다.
문제 3개 남았습니다. 끄지 말고 계속하세요. 그리고 알려드릴 것도 있고요. 문제 4번. 다음 중 자신의 정확한 신용 정보의 확인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신용 기록은 개인이 볼수 없다. 2번. 자신의 신용 기록은 동사무소에서 언제나 무료로 점검할 수 있다. 3번. 자신의 신용 기록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번. 모든 신용 기록은 정부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와 채권자만이 기록을 볼수 있다. 정답은 3번. 자신의 신용 기록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 끝에서 두 번째 문제. 문제 5번. 많은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자금용으로 저축을 합니다. 다음 중 비상자금용으로 저축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수익성 증권. 2번. 보통예금. 3번. 정기예금. 4번. 주택매입보증금. 비상상황에서 깰수 있는 계좌는 뭐냐요? 뭐 이런 질문이겠죠. 답은 4번. 주택매입보증금입니다. 문제 6번. 만수와 7등은 입사 동기로 같은 조건의 신용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만수는 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했고, 7등이는 해외로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금액을 대출받는다면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차산 사람 대출과 해외 휴가를 가려고 받는 대출의 금리가 같냐, 틀리냐? 뭐 묻는 질문입니다. 1번. 둘다 거의 같은 재정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같을 것이다. 2번. 해외여행은 더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7득의 대출 금리가 더 낮을 것이다. 3번. 차는 대출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만수의 대출 금리가 더 낮을 것이다. 4번. 대출 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다. 답은 3번. 대출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만수의 대출 금리가 더 낮을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몇개 남아주셨어요? 이것으로 우리의 금융 이해력이 어떤지 테스트하기는 뭐 충분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혼자서 금융 이해력을 높여서 금융 문맹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입니다.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이곳에 가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성인에 맞는 단계별 교육과정이 갖춰져 있으니까요. 금융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 시간 내서 이곳에서 테스트도 받고 단계별 교육과정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금융 이해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사기당하지 않고 돈도 잘 굴리는 그래서 멋진 인생이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의 금융문맹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